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비가림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쓰기 위해 이중 보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이중 비닐하우스 농업용 파이프 두께는 1.5T이고 굵기는 25mm입니다. 파이프의 자른면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나 망치로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면이 남아있거나 철조각이 튀어나와 있으면 비닐을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추가로 테이프를 감아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가로대 설치하기. 이중 비닐을 설치하기 위해 첫째로 할 것은 가로대 파이프를 설치하기입니다. 가로대는 집으로 치자면 용마루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 가로대가 높게 설치되면 실내 공간이 높아져서 보거나 쓰기에는 좋으나 난방을 유지하는 데에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온실은 난로 연통을 기준으로 가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통의 열에 비닐이 녹지 않을 만큼인 연통에서 약 70에서 80cm 정도 위에 가로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먼저 파이프를 알맞게 자르고 조리개로 위치를 잡은 다음 수평을 확인하고 철피스로 가로대가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해 주면 됩니다.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가로대를 설치하는 시간보다 사다리를 옮기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시간이 더 걸리는 듯 합니다. 가로대는 모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집으로 치자면 삼양집이 되는 셈이지요. 철 석가래 설치하기. 석가래는 먼저 전체 틀을 잡아주는 철 파이프 석가래를 양쪽 끝과 중앙에 설치합니다. 석가래 밴딩은 그라인더로 접힐 부분만큼 홈을 파낸 뒤 접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나무를 다룰 때도 응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밴딩된 석가래는 가로대와 T자 고정구로 연결해 줍니다. 양쪽 끝 외부와 내부 비닐의 간격은 최소 50c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설치할 측장 개폐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 석가래를 모두 설치하면 좋겠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작업하기에도 힘들어서 저는 전체 틀을 잡아줄 3개의 철 석가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우스용 끈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석가래용으로 쓰는 하우스 끈은 실제로 설치해 보아서 길이를 측정한 다음 필요한 개수만큼 자르면 됩니다. 자르는 방법은 긴 타래를 만들어서 한 번에 재단하면 편리합니다. 하우스 끈은 탄성도 별로 없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중 하우스 석가래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중 하우스의 설치는 외부 하우스 안에 외부보다 조금 작은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외부처럼 농업용 파이프를 밴딩해서 똑같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우스처럼 연동형 하우스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하우스 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하우스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천장 비닐 덮기. 이제 비닐을 덮어야 되는데 비닐은 천장과 옆면을 재단해서 설치합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라서 한 번에 전체를 덮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닐을 재단하고 설치할 때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닐을 씌울 때, 온실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비닐은 안과 박이 있습니다. 안팎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닐에는 밖에서 글자가 바로 보여야 한다고 파란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비닐은 자외선의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팎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닐이 빨리 삭아서 구멍이 나거나 강한 바람에 쉽게 찢어지고 접혔던 부분이 칼로 자른 듯 찢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설치하자마자 바로 산화되어 찢어지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설치한 것에 견주어 보았을 때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면 비닐 설치하기. 측면 비닐은 높이가 2m 50cm로 재단하였습니다. 측면의 높이가 3m인데 어깨 아래에 연결 부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2m 50 정도면 될 듯합니다. 또한 옆면의 비닐은 천정과 옆면 비닐이 만나는 지점을 잘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연동형 하우스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잘 연결해 주는 만큼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천장 비닐이 옆면 비닐을 덮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가 흐르거나 외부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랫부분은 내년 봄에 온실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옆면을 개방할 수 있는 개폐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닐의 길이나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면 비닐이 바람에 펄럭여 재배하는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주대를 설치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천장 전체 설치 모습. 비닐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 이상 꼬박 걸린 작업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 뿌듯합니다. 자, 석가래에 기울기를 주어서 결로가 발생하면 아래로 흐르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하였습니다. 하우스 끈을 이용하여 석가래를 설치하니 비용과 설치하는 면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단독형 하우스는 전체를 하나의 비닐로 씌우기 때문에 기밀성이 뛰어나 보온의 효과가 높지만 연동형 하우스는 비닐을 재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열의 이동에는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기의 온도 차이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순환하죠. 천정의 기밀성이 떨어지면 외부로 더운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연동형 이중 하우스는 기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석문 설치하기. 이중온실 양쪽 출입문을 자석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문구점에 가면 고무자석을 판매합니다. 고무자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중온실 문은 커튼형이나 슬라이딩 도어 형식으로 많이 제작하는데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에서 영감을 얻어 비닐에 설치하였습니다. 네, 자석문을 완성했습니다. 효과는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성이 있어서 아래 위로 포개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긴 합니다. 조금 자성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자성이면 뭐 크게 바람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자, 앞뒤로 이렇게 포개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틈이 거의 없죠. 자석을 이용한 문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